하나 더 떴어요. 어제 될 놈 데립니다. 스펙업 계획을 잡아봅시다. 어차피 제가 이제 스펙업을 해야 돼. 아니야, 매수 안 빌려요. 돈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이 돈으로 날려먹었다 다음 달까지 또 갚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빌리는 거는 제가 애지간하면 안 해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자, 일단은 8월 9월까지 가엔링 22성 플러스 에디셔널 힘 3줄 띄우기. 방금 께 붙었으면은 이제 좀 더 수월했을 건데 보스 잡아서 매소 모아서 강화 목표. 이것만 해도 일단은 성공이고. 10월 거대한 공포 22성. 내가 이미 터트렸는데 안 붙어. 까고만 해서 윗잠재 에디션은 너무 완벽한데 이 강화가 발목을 잡아요. 템값이 너무 비싸고 강화값도 비싸. 만약에 거대한 공포가 넘어갔을 시 커포링 생각 중. 커포링이 힘 9만 필수 코스. 야, 이게 오글링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진짜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와 이거 미쳤다 할 수준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상위 올 6자 물장 밀고 스타포스. 이거 어때요? 자, 상위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마일리지를 엄청 퍼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마일리지를 모아서 리턴을 왕창 모아 월당 한 6-7장을 모을 거란 말이야. 그럼 12월까지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1월로 밀 수도 있어요. 1월 놀금작도 이제 가격을 좀 아끼긴 아껴야 돼요. 놀금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월로 밀고 12월을 보조무기 이탈 노리기. 1월에는 분명 이벤트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로 목표를 잡는 거지. 상일이 일단은 상황 보고하는 거, 심장 새로 만들기, 스탯을 위해서. 아 이게 결국은 근데 보조무기 이탈 노리기도 좀 애매한 게 에디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쉬어가고 신규 보스가 심장을 떨굴 가능성도 있어. 이게 놀장 지우기 작업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리퀴드 죽이기도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블랙하트가 있다 한들 대체 불가 자원이거든요 리퀴드 하트는. 상시할 거 일단 추억템 마도서 루타셋 루컨나 오글링. 혹시 모르면 오글링이에요. 이거는 여기 자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예산을 빼놔가지고 살 겁니다. 추억이 다 빈약해요. 84에 6%, 84에 5%, 72에 4%, 04%. 그리고 이제 루컨마 70에 6%, 초 빈약합니다. 네, 오글링 72에 5에 6%인데 대체적으로 92에 6% 이런 거 있으면 사올 것 같아요. 오글링 그 정도 뜨면은 내가 이제 커포를 안 갈 수도 있어. 보통의 근원도 좀 보고 있긴 해. 진짜 극초음이 뜨면 결국 내가 살 것 같긴 한데. 유니온 코인 광환불 추억 돌리기 무기 제네 무기 고근 이렇게 갈 겁니다. 네. 167에 12%에 데미지 5%야. 내가 욕심일 수도 있는데 1초 보공을 내가 노리고 있긴 해요. 솔직히 큰 차이도 안 나 1초 보공이면 얘랑. 근데 1초 보공에 스택까지 같이 붙으면은 스펙업 폭이 생각보다 커요. 최대한 여기에 계속 꾸준히 쓸 겁니다. 견장 아케인 견장 힘 38% 이상. 이게 에디도 공격력 껴있고 결국은 얘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지? 잠재 능력 힘 33%를 구해가지고 스타포스라든지 아니면 완제를 사올 겁니다. 무조건 마일리지는 리턴으로 간다. 내가 일부러 진짜 마일리지 안 쓰려고 버프 프리저를 내가 무려 지금 700개나 사놨어. 한 달 예산은 300만 매포.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거대한 공포 끝내려면 이게 맞아요. 만약 유튜브 조회수 파탄 날씨 봐도 마. 유튜브가 잘 돼야 돼 지금. 큐브가 정말 잘 돼야 돼. 이거 운 진짜 좋아야 돼. 사실상 거대한 공포 22성 달리기도 1000억이면 250만 메이플 포인트. 10월까지 매소로 모았다 쳐. 그래도 감당 안 돼. 한번 강화한데도 감당 안 돼. 그리고 이제 커플링도 상시, 사실 이것도 상시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걸 누가 만들어 온다? 그럼 나는 진짜 행매할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뭔가 개편 때 진짜 완벽한 보여줄 수 있잖아. 운이 필요해. 운이 너무 많이 필요해 사실. 내가 12월 전에 지금 하나라도 먹을 수 있을까? 강화가 너무 안 되거나 큐브가 너무 안 돼. 블래스터 보조를 팔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커요. 블래스터 지금 제 보조무기가 풀매야. 솔직히 풀매. 대신 좀 더 낮은 걸 사겠죠. 진짜 유튜브로 이제 메이플로 돈이 진짜 엄청 잘 벌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 타협을 해야 돼. 내가 이거 거공 하나 사가지고 거공 달리는데 터져서 급발진해서 하나 더 터뜨리면은 그게 정말 최악 시나리오예요. 와 끔찍하다. 야 상상하기도 싫다. 자 진케의 계획이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받아.
저기 있구나. 자, 이제 준비해야 돼요. 번개, 번개, 번개. 오케이. 깰고 됐다. 갑시다. 오케이. 그럼 갑시다. 어, 생각보다 이제 얘는 마약 때보다 내가 세구나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게 돼. 어. 내 캐릭이 정말 많이 세졌구나. 12월 달 모험가 떡상하는 거 몰라? 어. 우리 모험가 12월 달에 미친 떡상한다고요. 아이들도 모르네. 아니, 근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봐. 다 10분, 10분 막 이렇게 남겨서 잡는데 나 왜 이렇게 잡아야 돼? 나 템 스펙업 많이 했는데 개억울해 나 갑자기 지금. 억울해. 나 지금 존나 억울해. 와, 나 지금 나 너무 억울해. 와, 아니 나 이번에 컨트롤 못한 거 아니거든. 나 이번에 딜 꽤 잘 났단 말이야. 와, 개 억울해 지금. 12월만 기다린다, 진짜. 12월만. 12월만 기다리고 있다, 진짜. 있을 때 평균 최대한 해놔야 돼. 오케이. 아유, 잡았다, 잡았어. 아유, 징그럽다, 야. 블레이드 떠줬네요, 블레이드. 창배선 안 보이네.